검찰 고위급 인사 이어서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는데요. 중간급 인사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맡아온 부장 검사들까지 모두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간급 인사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13 검찰 인사가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그 추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직권을 발동해서 검찰 전체가 반발했을 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 전체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직권 파동으로 검찰총장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술렁거리고 반발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수사 직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인사 내용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인사를 볼 것입니다. 특히 다음 그 인사에서 검찰 수사 라인이 김건희 여사를 과연 소환 조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뭉개고 가면 그때는 정말 검찰 조직이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어서 검찰총장이 진보나 보수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진보에서는 그렇게 검찰 인사에서 7초간 침묵으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할 거면 왜 진작 못했어 하는 얘기고.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수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드는 모습을 보이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죠. 이어서 검찰총장은 막장 무리 물러날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검찰 조직이라는 게 정권이 이제 시작되면 좀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가 정권이 이렇게 좀 중반을 넘어서면 또 살 이렇게 또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또 차기 정권의 또 눈치를 보고 저희는 물론 특검을 주장하지만 네. 검찰 내부에 양심이 있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전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 평검사들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